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 스님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11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Refuge in Buddhism, The Three Jewels, 삼보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이제 불상, 부다지요. The Buddha, Tapa, Shoto Monastery in Atta, 아프가니스탄, Second Century CE. 2세기 아프가니스탄에 그 있는 이제 불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다 옛날에 불교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 앤 부다 샤카무니 어코딩 투 도널드 로페즈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에 의하면은 He tend to be known as either Buddha or Shakyamuni in China, Korea, Japan, and Tibet. And as either Gautama Buddha or Samana Gautama. The ascetic Gautama in Sri Lanka and South Asia.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인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부처, 부다 또는 샤카무니라고 이렇게 이제 대충 호칭을 하고 남방권인 스리랑카 뭐 이런 데에서는 고따마 부다, 고따마 부다 또는 그 사마나, 사마나라는 거는 그 쉬라마나거든요, 쉬라마나, 사문 고따마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승권에서는 부처 또는 부처님 또는 석가문이라고 부르고 남방에서는 사문 고따마 이렇게 이제 부른다. 뭐 그 약간 차이가 있죠. 부다 어 웨이큰드 원 오 일라이트드 원 is a masculine form of Buddha to wake be awake. Observe, heed, attend, learn, become aware of, to know, to be conscious again, to awake, to open up. One who has awakened from the deep sleep of ignorance and opened his consciousness to encompass all objects of knowledge is not a personal name, but the title for those who have attained the body, okay, enlightenment, body, buddhi, the power to form and retain concept, reason, discern, judge, comprehend, understand is the faculty which discern truth, satya, from Paul Juhu.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고 그랬죠, 깨달은 자. 깨어나다, 깨어있다,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배우다, 인식하다, 알게 하다, 의식을 되찾다. 그리고 이제 깨우다, 열다, 꽃처럼 이렇게 열다, 무지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지식의 모든 대상을 포괄하도록 의식을 연 사람. 그것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 을 얻은 사람을 위한 칭호이다. 개념을 형상화 유지하며 추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부처는 거짓에서 진리를 분별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부따에 대한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기본은 뭐냐? 명상을 통해서 깊은 그 무지에서 이그노런스에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어떤 뭐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뭘 계시를 줘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통찰 명상을 통해서 깊은 그 내면의 어떤 그 무지로부터 탈출해서 뭔가 이제 깨어 있는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각자를 이상으로 한다. His family name was Siddhartha Gautama. 그다음에 Siddhartha
각 나라 이제 산스크리트 빨리어 산스크리트어는 시타르타 그리고 빨리어는 시타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말로 시다우 시타타 그 다음에 한국 우리 일본에서는 시타타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실타 실탈타라고 그러죠 우리는 실타타 실탈타 이 뜻은 He who achieves his goal, 그의 목표를 성취한 분이다. 실탈따의 뜻은 자기의 어떤 그 뜻하는 바를 이룬 분이다. 클레네모 고따마. 이 고따마라는 것은 고따마족의 후예들이다. 고따마. One who has the most light. 아주 빛나는 광명을 갖고 있는 분을 갖다가 고따마라고 한다.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Kshatriya, Kshatriya. 인도는 사성계급이 있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찰제리 그 카스트 출신이다. 이것도 the names of their house priest.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가정에는 다 어떤 그 자기들 그 말하자면은 담당 어떤 그 이제 성직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 거기서부터 이름을 이제 지어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 Wild Term 부다 이제 유지된다. 아가마. 아가마란 거는 암경을 얘기하는 거. 또 빨리 캐논. 그 다음에 빨리 삼장을 얘기하고. The oldest surviving written records of the Buddha is from the middle of the third century BCE. 그러니까 이제 부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원전 3세기부터 이제 이것이 기록상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고. When several ethics of Ashoka. 아쇼카 대왕 있죠?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의 그 칙령, 아쇼카 대왕의 기둥이나 바위나 이런 데 새긴 칙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붓다라고 이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붓다 또는 불교, 불교란 공동체. 아쇼카스 룸비니 필라 인스크립션 commemorate the emperor's pilgrimage to Lumbini as the Buddha's birthplace. 그러니까 아소카 대왕이 그 세운 룸비니 동산의 그 기둥 그 명문에 보면은 새겨진 명문에 보면은 아소카 대왕이 그 룸비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를 그 순례해 가지고 했다는 그 기록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를 때 부다 샤카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샤카문이, 부다 샤카문이라고 불렀다. 석가족의 성자라고 거기 아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다라는 그 용어가 기록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삼보라는 거는 지난번 시간에 이제 했죠. 불교의 교법과 정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삼보라는 건 불보. 불보라는 거는 천, 법보라는 건 지, 승보라는 건 인, 천지인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천지인을 그 이제 중요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은 천이 되고 법은 법보는 지가 되고 승보는 이제 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원정 불도의 본사 사가모니 불 변법계 시방 3세에 일체 재불 법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시방 3세 일체 재불 이 불보라는 거는 허공계 아주 이 우주의 허공이라든지 변법계 어디 막 아주 우주 시방 3세의 모든 그걸 갖다 법보라고 그러고 불보라고 그러고 법보는 모든 일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법보라고 그러고 3장 15부경을 얘기하죠. 경률론 3장 15부경 84,000 법문이다 법보가 된다. 승보는 이제 재불교 법 여실수행 홍전불법 중생의 출가 삼문 모든 그 승가에 이런 그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승보가 되고 또 스님, 사문, 출가한 사문이 또 승보가 된다면. 이제 불교,
성취 원만 불도 시위 불보지경. 말하자면 불보는 불타고 발전의 원만 지혜의 덕행을 가진 분을 갖다가 이제 불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불신, 부처님의 몸. 그다음에 불신이 법신, 법신 보신 이제 화신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덕에 대해서. 부처님의 덕은 이제 지덕이 있고, 지덕, 단덕, 은덕.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뭘 구족했냐면은 십력을 구족했고, 사무소예를 규족해 18불공법, 사무량심 및또 수명자재, 신통자재 등 덕상. 즉, 지, 단, 은, 삼덕을 이제 갖춘 분이고, 그러면 지덕이란 건 뭐냐? 지덕. 부처님 지덕이 뭐냐? 부처님이 지혜 원만, 그 지혜가 원만하셔. 어떤 편백되지 않고 원만한 그런 지덕을 가지시고. 또 단덕이 있는데, 단덕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나 어떤 허겁을 갖다가 능단해버려,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그 번뇌를 갖다가 끊는, 깔말을 끊는 그런 덕을 갖고 계시고. 은덕. 구도 중생의 대원 대능. 어떤 그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는, 구하고 제도하는 그런 큰 원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구족 불신 불덕의 일체 재불, 불보, 일체 재불, 포괄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및, 동남, 서북, 사유, 상하, 시방, 성취, 원만, 불도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 위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모습과 또 부처님의 그 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이런 중국에서 이해한 부처님, 중국에서 이해한 불교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그 한문으로 된 불교, 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요즘 시대에는 영어로 이런 것을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영어로 된 불서를 읽을 때에는 이런 그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1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